네, 오늘은 소다던전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시작하면 뭐 내용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뭐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플레이어가 던전을 공략해야 되는데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이렇게 소다 중독자를 소다로 고용을 해서 던전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음량이 너무 커가지고 설명이죠. 제공되는 음량이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다 씹히는 거예요. 다시 하게 됐네요. 그래도 아주 예전에 했던 거라 이게 스팀으로 무료로 나온 게임인데 평가가 되게 좋아요.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잡는 것도 있고 오토로 하는 것도 있죠. 아 목소리가 안 씹히고 나오네. 야 스카이림만 주구장창 하다가 다른 거 하는 게 얼마만인지. 이런 것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말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방금 졌으니까 다시 고용을 하라 이런 뜻인데 고용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장비가 추가가 됐죠. 무료로 주점에 있는 깨진 병이랑 의자, 망가진 의자겠네요. 체력이 4 올려주고 무기의 경우 공격력이 1 상승한다. 어차피 공격력이 1에서 2였으니까 1 상승하면 많이 오르는 거죠. 갑시다. 아 오토하니까 편하네. 제가 또 요즘 스카이림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1회차 끝나고 이것저것 추가해서 했는데 2회차에 접어들고 비질런트가 뭐 메인이죠. 비질런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 방송을 통해서 비질런트 스토리 라인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생방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죽었네. 무기 먼저 보죠. 아 아이템 살 수 있다. 42골드인데 이거 사기 전에 먼저 저기 조금 이런 거 보죠. 주점 아저씨한테 말 걸고 주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의자를 놓게 되면은 새로운 손님이 올 확률이 50% 상승한다. 아 이거는 잠시만요. 식탁에서도 고용할 수 있는 손님 들어올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50%, 이건 75%. 무기는 무기 강화죠. 말 그대로 더 강한 아이템을 제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 할인인데 지금은 뭐 초반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리셋, 들어온 손님들 리셋해주는 용도. 마법사는 진행을 했을 때 좀 1탄부터가 아니라 워프를 통해서 빨리 진행, 빠른 진행. 이건 평가를 올려서 더 강한 친구들이 올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전체 고용된 팀원들의 전체 체력을 2% 상승시켜주는 거. 은행은 내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게임을 안 했을 때 제가 가진 돈에 비례해서 돈이 올라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아 광고 제거. 이런 것도 있네요.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기 하나 사죠. 소다도 살 수 있네. 소다도 이번에 평가 같은 거죠? 아, 비싸도 못 사네요. 어차피 VIP는 아직 레벨 50대부터라고 하네요. 무기 먼저 사죠. 이게 적의 체력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사주고요. 무기 사고 방어군 없죠? 방패 사고 딱 고용이 무료니까 잠깐만 베스트 아이템으로 설정하겠습니까 해서 설정한 거죠. 방어력 생명력 1 오르고 공격력 1 오르고. 공격력 그렇다 쳐도 생명력은 너무 적게 오른다. 괜히 샀다. 좀 더 쓸 데도 없으니까 가죠. 여길 세네. 하던 거 하자면은 비질런트를 진행하는데
제 방송을 통해서 비질런트 스토리 라인을 보고 싶다 그러시는 계시니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화가 났고 이거 아주 떠들어내니까 내가 해야지. 닭이 더 세니까 어차피 한 방이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생방을 못 보고 녹방을 보시게 되는 분들이 다음 생방에 맞춰서 스토리 라인을 볼 수 있게 중간중간 에피소드 1, 2는 끊어서 비질런트 진행하고 카드 웹번 진행하고 노래 너무 크다 카드 웹번 진행하고 하면서 스토리 라인 이어서 볼 수 있게 했는데 에피소드 3 저택이 들어가고 나서 저택 계속 진행하지 에피소드 4에서 콜드하퍼 진행하지 콜드하퍼 그래가지고 계속 방송을 이어서 안 보면은 진행 알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뭐 그런 내용이겠지 뭐 몰라. 기본 무기 기본 무기를 얻었네 내가 파밍을 해서 50골드 있죠. 이게 돈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이어진다고 설명이 나왔는데 이어지게끔 바뀌었는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스카이림을 이따가 이거 하다가 너무 질리면 너무 막 지겹거나 물리면은 그때 다시 하던가 안 하던가 해가지고 오늘 쉬던가 해서 스카이림 녹방을 보고 생방을 보실 수 있게 스토리 라인 이해가 가게 좀 밀어두고 있습니다. 아 콜드하버에서 비질런트가 조금 다른 거랑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스카이림 쭉 하면서 다른 퀘스트 캐면서 할 텐데 어차피 레벨링도 해야 되고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딴 걸 하고 진행을 하게 됐네요. 사실 저도 스카이림만 계속 할 생각은 없어서요 딴 걸 섞어서 해야겠다 했는데 계속 봐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히 딴 거 섞어가지고 흐름이 끊길까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1 아 체력 많은 애들이 그냥 세구나. 체력이 많은 애들이 공격력이 더 낮다거나 체력 적은 애들이 공격력이 더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센 거 약한 거 나뉘어 있네요. 보스도 나오고 10탄별로 보스가 나오고 다음에 보상이 있다. 보상도 탄으로 분류가 되어있네? 아니면 그냥 진행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뜨는 건가? 예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이거를 했다가 방송에서 소리가 다 씹혀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녹화 해놓은 거 다 지우고 해서 유튜브에 못 올렸는데 보물상자 3개 어디서 본 것 같다 느낌이. 아, 뭐 옛날 게임 다 이런 식이죠. 옛날 게임 아니지만 방패 아 보스부터 센데 잠깐만 아 졌다. 그래도 제 노래 아우 100골드나? 무기 괜찮게 나오는데 제 노래 트니까 오히려 더 차분하고 난 것 같네요. 너무 좀 시끄러웠어 이 노래는 인간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테이블도 살 수 있죠. 저는 의자가 비싸니까 테이블 놓도록 할게요. 테이블 놓고요 무료인 애들 평판 아직 안 올리고 무료인 애들 씁시다. 아 이거 있는데 아 이거를 이게 뭐냐면요 힐 아이템이에요. 진행하다가 체력이 부족하면 이걸 채워줄 수 있는데 초반에 이거 빼고는 그다지 회복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제가 돈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저기 좀 팔게 해주면 안될까? 레벨이 안돼서 그래? 너무한다. 그래도 이렇게 건방 다 있으니까 공격력은 다 같아요. 그쵸? 아니네 뭐냐? 같구나. 체력이고 공격력 3 진행하죠? 아예 한 명이 다 늘어버렸기 때문에 초반은 지금 보스 보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해놓고 노가리를 합시다. 아 좋다. 원래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스카이림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계속 파게 됐는데 너무 하나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보는 입장에서도 질리고
제 유튜브도 더 이것저것 생겨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게임의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딱히 제가 어제랑 오늘 찍어봤는데 오늘 보니까 한 명도 없지 않나요? 외국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 저는 이렇게 키우는 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좋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처음에 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무료인데 무료 한번 훑어보다가 얘 누군데 이렇게 세냐? 잠깐만 아 11탄 아 떠들어대니까 아 딜이 왜 그러니? 아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아 못 잡는다 아 아 역시 중독자로는 힘든데 아이 돌멩이 나왔네요 돌멩이 이걸 돌멩이 어딜 가나 용도 똑같죠 뭐 돌 던져가지고 잡는 그런 걸 텐데 아이 정말 일단 회복 네 명까지 고용되니까 하나만 사죠 어차피 드랍 될 거고 150골드 딱이죠? 아이 평판이 올라가는구나 더 좋은 걸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다를 삽시다 50골드 150골드 150골드짜리 사죠 한꺼번에 거북이 방패도 둘에 의자 하나 딜은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얘한테 돌멩이를 아니야 딜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죠 아, 이 체력 보이는 게 되게 좋네요. 가자. 아, 여기 나오네요, 뒤에. 좋아. 아, 몸이 이렇게 편하다. 게임 하면서, 잠깐, 이제 스팀 좀 보죠. 다음에 할 게임 스팀 말고도 사실 이것저것 있어요 할 게 워낙 RPG 찌끄르 게임도 재밌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막 뒤져봤는데 스토리도 빵빵하고 아 근데 진짜 비즐런드는 기대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대단해 역시 외국인이 만든 거겠죠 뭐 당연하게 양덕들은 대단합니다 그건 매치 안 된다 솔직히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잖아 잔잔하게 레포드는 전에 했고 스카이림, 아, 그 스카이림 플레이타임 엄청 길어졌네. 내가 암네시아를 구입을 했구나. 근데 이걸 언제 구입했지? 구입한 기억이 없는데. 2015년 9월달? 아, 나 공포게임 싫어해서 안 하는데 언제 구입했대? 아, 얘만 잡지. 250원에 야 아무도 좋고 방패는 한 티어 좋아졌네요 돌멩이도 생기고 보도록 하죠 아 뭐 모험가인가? 내 채팅창 어디 갔냐 징집병 50골드네요 아 솔직히 의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을 위해서 이게 250이니까 이걸로 해서 의자를 늘리죠 아직 못 팔고 구입해서 늘린 건 없네요 아 셋밖에 안 되네 이번엔 아, 얘를 구입했어야 됐나 아니야 진행합시다 어차피 아이템도 제한이 있으니까 야 역시 뭘 입으니까 낫네요 보기에도
제 생각에 저기 어제까지 요즘 저번 주는 아무래도 좀 인기 있는 분들이 같이 게임이 겹치다 보니까 적었는데 이번 주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서 10분 넘게 봐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도 없겠네요. 지금도 없고 별수 있나요? 제가 그래도 스카이림만 할순 없으니까. 돌멩이 던지는 게 전혀 센거 같지 않아. 왜 있는 걸까? 하긴 뭐 기본템으로 주는 건데 뭐뭘 바라겠어. 모션 하나 있는 거 눈요기감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나 잠깐만 잠깐만. 아, 나 힐을 안 썼구나. 이렇게 보면 맞았죠? 힐이 제가 25가 힐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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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죠? 여기서 얘를 힐해주고요. 20이나 되네요. 이런 풀피 다음 나왔죠? 얘도 때리고 때리고 이제 직접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최신대도 세죠? 손을 직접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아, 중간에 보너스 스테이지 골라서 좋은 게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야, 아, 제일 센애 잠들었어, 힐러. 이 검이 세니까 검을 잡죠. 체력이 많긴 한데. 아, 제발, 제발. 오. 아, 이번 턴못 넘기겠다. 아니야, 아니야, 못 넘겨. 딜이 안 나와, 딜이. 아, 200원에, 아, 이번 건 조금 수익이 별론데. 5개, 딱 5개 됐죠? 이번에 좀 힘을 꽉 줘가지고 달릴게요. 힐도 하나 더 사고. 난 중간에 줄줄 알았는데 안 주네. 최대 장비가 압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나쁘지 않죠? 이런 장비? 방패도 쎄뺑이고, 체력 40 좋아. 공격력도 훨씬 높고.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해서 좀더 높게 가겠습니다. 아, 소다 사둘걸. 참고로 얘는 방어가 되는데, 초반엔 그다지 쓸모 없어요. 그냥,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적들이. 얘 다음 티어부터 아마 좋을 겁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은, 다음 티어가 여기 지금 찾아본 게 있는데, 싸움꾼, 액티브 스킬을 사용한다. 야, 좋죠? 데미지 2배. 저번에 방송을 할때 하루만 잠깐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진행은 안 했는데 뭐 좋아. 이런 거는 이렇게 초반에 장비 별로 없을 때 키우는 것도 재미가 있죠. 너무 화려해지면은 같은 장비를 입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한번 하고 해보고 계속 할지 지울지. 아휴, 아깝다. 한 방에 나오면 좋은데. 아예 채우죠? 채우고, 어차피 제한 그런 게 만화 같은 게 없고, 아이템으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채워주고요. 한번. 50골드. 괜찮아, 50골드. 보스 잡는 게 좋네, 확실히. 별로 세지도 않고, 체력만 많고, 한 턴에, 한 타임에. 24인데. 제가 알기로 뒤에서 때리면 추가 딜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들어갈까요? 들어가네. 좋다. 얘를 먼저 잡죠. 추딜 넣어가지고 한대 때리고 추딜 넣고 좀 애매하게 됐는데. 아씨, 야야. 아니야. 못 이길 것 같다고 독을 걸면 어떡하니? 아, 여기에 있는 애 아닌데? 아, 잠깐만요. 얘가 한 번에 죽거든요? 일단은 때립니다. 때리고 얘를 힐해주고요.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어우, 버틸만해 버틸만해. 때리고 잡았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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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번째 얘를 힐해줍니다. 잘 해주고요.